보였는데 여기는 상태성, 여기는 북두칠성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상태성은 삼신을 상징하는 거고요. 혹은 삼신의 표현이고 북두칠성은 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 중에서 삼신과 칠성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 DNA 중에 코어입니다. 코어. 삼신은 애를 낳아주고 칠성은 키워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낳고 키워준다. 그래서 3 더하기 7은 10이죠. 그래서 낳고 키운 걸 합하면 인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완전을 추구하는 게 10입니다. 10. 근데 홍사 문화 보면 이렇게 부어나 무늬가 꼭 세 개만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삼적계도 말씀드렸죠. 우아량의 재단도 3층입니다. 천지인 세 가지 우주의 요소가 하나로 합일되는 것이 그것이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이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하나의 길이다, 루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삼신과 칠성으로 서로 나눠져서 역할하는데 이걸 합하면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삼신과 칠성 사상은 우리 문화 체계 중에서도 이 외래 문화가 들어와도 쉽게 변하지 않는 강인한 이 DNA 내구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교와 물밀시 들어왔을 때 이 전국에 사찰에 가보시면은 그 대웅전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보다 반드시 높은 위치에 있는 전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칠성각과 삼신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높은데 절대로 밑에 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각 혹은 삼신각 혹은 산신각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가면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칠성각에는 그 일곱 신을 모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우리 이미 홍사 문화부터 있었던 삼신 칠성 사상이 강력한 문화 DNA로 있다가 그것이 외래 문화가 들어와도 버텨내가지고 문화를 그 자기 문화 DNA를 보존하는 강인한 내구성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인간관과 우주가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중앙적인 중요한 문화 코드였다는 거죠. 처음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통상으로 발굴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민속이 가장 잘 보존된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들어와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비교적 우리 고유 문화가 보존되고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도 원희룡 기사가 지난번에 한라산 사진한테 제사 하라오니까 아 너 이상해서 안 한다고 그러다가 욕먹었거든 제주도 도민들한테. 그만큼 지금도 산신제를 지내는 동네가 제주도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보시면은 여기 무속신앙에 보면은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예, 신은 세 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칠성신이 모셔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신과 칠성이 서로 결합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다가는 그런 고유 문화 체계가 가장 보존이 잘 되는 것이 제주도인데 그 문화 체계의 원형이 이미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홍사 문화에서. 그렇다면 죄송하죠. 불교 신자들한테 불교의 원칙적인 삼신, 칠성 이런 것들이 결국 홍사 문화 이쪽에서부터. 아니 불교에는 삼신, 칠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 거기 저 절에는 삼신과 칠성하게 있는데 그게 원래 불교 문화가 아니고요. 동남아, 일본, 중국 어디 그 절에 가도 삼신과 칠성은 없습니다.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절에만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 고유 문화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습합된 거죠. 합쳐진 겁니다. 근데 그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웅전보다 우리가 한수 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고유의 우리나라 갖고 있는 아닐까 고유 종교가 삼성과 칠성을 얘기하는 거고 대웅전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합해졌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모순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삼신과 칠성 사상이 크게 보면은 불교 사상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 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삼신과 칠성각이 있는 절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나요? 거기에서 다 잊어버렸죠. 스님들도 설명을 못합니다. 저게 왜 있는가 설명 못합니다. 저처럼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모릅니다. 정릉의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씨가 강씨를 모셔서 이제 천주의식을 만들면서 방언이가 미워서 땅을 파헤쳤다가 다시 만든 게 정릉에 있는 그 사람인데 거기 칠성각에서 그 사람을 해서 그걸 해요. 죄를 지어요. 네. 그럼 그건 무슨 죄가 돼요? 그냥 고유의 죄인가? 고유 문화가 남아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황후라고 이름까지 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칠성각, 정릉에는 칠성각에서 했었어요. 그전에. 네. 그런 문화, 고유 문화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상한 문자가 있는 그 저 이렇게 생긴 이 거대한 옥으로 만든 이 저 북 같은 건데 여기도 보면은 글자가 정확히 21개입니다. 세 보니까 그다음 밖에 이 돌기 보이시죠? 돌기 이게 21개입니다. 21개는 분해하면 3 곱하기 7 우리 저 뭡니까 애 낳으면 20일 동안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새끼지만 그렇죠. 그게 다 이 삼신과 칠성 문화하고 뭔가 민속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데 이미 그 시대에 21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고조선 당근조선 고조선제 보면은 그 곰 여인이 며칠 동안에 깨어났었죠. 그 저기 인간이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웅은 100일 동안 하라고 했는데 얼마 며칠 만에 끝났죠? 21일에 끝났다고 나옵니다. 다 21이라는 숫자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홍산유물은 반드시 음양짝으로 나옵니다. 그 시대는 남녀 평등 사회가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둘 하나 이게 여덟 개인데 이것이 음양짝으로 가지런히 포기 위에 박혀 있는 걸 보면은 아 그때는 음양 밸런스를 되게 중시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재밌는 거는 이 남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벌리고 있는 모양이 한번 이 모양을 해보십시오. 입을 입술을 쭉 내밀어 가지고 어떤 새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겠죠. 그렇죠? 우 아마 제일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재현을 해보면 이 제가 혼자 연구해 본 겁니다. 그러면 몸은 반드시 우울 겁니다. 일단 자음을 한번 합쳐보자 이제. 그러면 이런 자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구, 후, 우, 누, 두, 뚜, 루, 무, 수, 수, 우, 주, 추, 쭈, 푸, 투, 후. 이 중에서 소리를 냈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이 잘 되는 소리는 뭘까요? 아, 엄마. 아니, 이것 중에서. 뚜. 무. 한번 해보세요. 무. 후. 여러분, 안심되면, 큰일 당했다 안심되면 어떤 소리가 나오십니까? 후. 그죠? 후. 엄마가, 할머니가, 손자가 다쳤을 때, 후. 하지, 우우합니까? 우우합니까? 후함에 뭔가 따뜻한 그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죠. 후 소리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 우나 후. 근데 여기다가 엄마 같은 편안함을 좀 받치면 M을 붙이면 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훔. 근데 딥박스 프라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티칭했던 교수가 뭐라냐면은 훔. 그럼 훔에는 힐링 사운드라고 했습니다. 힐링 사운드.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딥박초프라가 아리안TV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은 환자들한테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훔 하는 소리가 이 딥박초프라가 아주 강조하는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게 불교의 모든 정수를 합하면 훔으로 끝납니다. 훔이 모든 수행의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훔이. 네팔에 가면 그걸 돌려요. 그 네팔 사람들 네. 돌려가면서 어머니 가면 그렇죠. 훔으로.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강연하기 전에 아침 밥을 먹는데 옆에 스님들이 있는데 계속 하중을 나오는데 엄마니 맘매 훔 엄마니 맘매 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훔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현대과학이 앞으로 풀어야 될
힐링 사운드라는. 그 카트만트 절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밑에 그렇죠. 거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장 고승이 공해 스님인데 국가의 스님. 근데 그 사람이 훔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훔의 모든 이 저 빛 저 뭡니까 불교의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훔이라고 한 소리를 내므로써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의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정신이 안정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나의 나를 찾는 찾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조각 뭐니까 도서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이 위대해 보이니까 저렇게 만들어서 숭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현대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궁극의 소리 사운드 훔이 이미 이 시대부터 출발했을지 모르는 놀라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야만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요. 물질이 분화돼서 현대 문명이 나온 그것만이 발전이라고 진화라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역사의 큰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인간의 순수한 마음. 오기상장하는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소통하신 능력. 전체 인간 사회와 우주와 나를 한 단위로 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현대인들은 고대인보다 진화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퇴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질은 발달해서 모르지만 정신은 퇴보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부분은 뭐냐면은 물질과 정신이 같이 밸런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만 지금 치우치면 지금 맨날 전 세계가 테러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뭐 VX 가스를 얼굴에 칠해가지고 사람 자기 위복형을 죽이고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9.11 테러처럼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막 테러하는 이런 것이 과연 인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화된 모습일까? 홍산은 남녀 평등했고 빈부 차별이 없고 관료와 백성이 평화로웠고 전쟁이 없었고 왜 전쟁이 없었고 무기가 안 나왔습니다. 무기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하는데 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지 외부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후지고 야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장 가치체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데서 그다음에 하늘과 소통하는 데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정신 세계를 한번 복원을 해보면 저는 정치 인류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물과 유족을 통해서 정치 관계 사상 정치 사상을 복원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게 다 홍산 문화 토기인데 입을 벌리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고 뭐 노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하면 좋은 노래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안정되죠? 몸에서 알파파가 쫙 나오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런 뭡니까?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운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힐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 세러피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그건 뭐냐면은 사운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운드를 찾아가지고 리듬을 붙여가지고 7조에 맞춰서 하면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근데 이게요. 저 사람 얼굴이나 이 사람 얼굴이나 노래하는 사람 얼굴 같아요. 그렇죠? 노래하는 것 같죠? 네. 아,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홍산 문화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운드, 뭔가 사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잃어버렸던 진짜 나의 모습, 우주와 내가 같이 함께 느끼는 그 즐거움, 그 쾌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헛된 데서 지금 즐거움 찾기 때문에 늘 허전한 거죠. 늘 허전하고 마음 한 곳에 비어 있고. 그걸 채우려고 더 많이 허겁지겁 하면은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홍산 문화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몸통을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내므로써 자기가 소통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땅과 소통하고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 여러분 무대에 올라간 소프라노 디바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십니까? 조순이가 그렇답니다. 무대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무대에 나오면 끝나면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겁니다. 소리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할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막 권력, 돈, 명예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죠. 그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외면하고 그걸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한테 이런 걸 홍산 천전 우리한테 전한 메시지가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기에 보면 중국 사마천에 있는 사기거든요. 이 첫머리에 치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치우. 치우가 나오는데 치우는 황제 헌원한테 대들었다가 잡혀 죽었다 라고 써있습니다. 금사치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 속에 치우 얼굴이거든요. 도깨비 얼굴. 근데 이 치우를 오랑캐 수장이라고 그랬다가 최근에 중국 상조당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중화문명의 세 명의 조상, 위대한 조상을 얘기할 때 치우를 들고 멀리 끌어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치우가 바로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은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서는 건방진 치우가 야만족의 추장이 위대한 황제 하나한테 대들다가 잡혀 죽었는데 실제 중국 역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거꾸로, 사실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황제가 치우한테 대들다가 잡혀가지고 재교육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재밌게도 다른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환단고기의 삼성기 그 다음에 신시봉기에 나옵니다.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삼성기는 바로 세조 때 전국의 고유 사설을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조가. 그래가지고 수거해서 민간이 못 갖게 한 책 중에 하나가 삼성기거든요. 세조가 왜 그랬냐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고 나니까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정통성이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명회 아시죠? 한명회의 친척인 한왁이라는 사람인데 한왁의 누이가 두 명이나 자기 누이를 명나라 황실에 공녀로 보냈습니다. 공녀. 그래가지고 후궁이 되셨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그 측근이었기 때문에 세조가 한왁을 통해가지고 자기 그 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거에 대한 양해를 얻는 외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급격하게 조선이 4대로 기울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조 때 뭐라 하냐면은 자주적인 역사책을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못 보게 만듭니다.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책 중에 리스트가 하나가 삼성기인데 삼성기는 내용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기 보면 뭐라 하냐면은 황제가 치우를 잡아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진실은 황제가 치우한테 대들다가 잡혀가지고 재교육받았다. 근데 그 치우가 바로 배달국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배달국은 바로 홍산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주 힘들게 뭐 문화를 막 복원을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환단고기 삼성기에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당시 시대를 다 묘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시봉기도 나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드리면은 홍산문화는 무기가 없고 상비군이 없어서 전쟁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호익정신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전생의 그 고대 신화 중에서 너나 나와 함께 평등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철학을 담긴 신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어요? 불륜과 폭력이 난무하죠. 인도 신화, 뭐 베다 신화 보세요. 끔찍한 게 막 난무합니다. 근데 아주 높은 수준의 홍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당구신화에는 그 홍익이라는 사회를 어쩌면 홍산문화를 구현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문화를 보니까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관료제도가 아주 발달했지만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였습니다. 음양 균형을 중시한 남녀 평등의 사회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여러 수행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육체의 사욕을 극복하고 천지인 합의를 미덕으로 여긴 수행문화 사회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밥만 먹고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안에서 자연과의 하나가 되는 아주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